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투자의 정석이시죠.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다소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코스닥 지수가 떨어졌다는 그 의미는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어떤 강세로 이끌어왔던 제약 바이오주가 꺾였다는 뜻입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 실질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셀티론도 3%대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신라젠도 일단 급락을 해버리고 또이시 티슈젠도 일단 급락을 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3인방이 급락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흩어졌던 매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단 거래소 시장에 있는 대형 IT주들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LG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일단 대형주에서는 매기가 이동하고요. 그래서 지수를 올려놓은 계기가 된 것이죠. 또 반대로 일단 중소주주에서는 제약주가 일단 꺾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종목으로 또 일단 투자 대상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갖다 보이는 양상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형주에서도 정권주가 또 강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제약주가 그동안에 매기를 갖다가 쭉 끌어모으는 상태였고요. 그것이 풀리면서 매기가 다른 곳으로 일단 확장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주는 일단 좀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좀 조정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거래소 시장이 좀 들고 일어나고 또 일단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역시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던 그런 이제 이 전기차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매기가 순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제2의 일단 역시 지수 관련주 쉽게 말해서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코데스 일단 150 종목들, 코스닥 150 종목들이죠. 여기서 일단 이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대상들이 앞으로 또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약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필요한 조정을 따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상승세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돋보였던 거는 당연 IT주의 강세였습니다. 그 반면에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라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가늠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이 선호하는 것을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장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시장의 어떤 패턴에 맞춰서 일단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외국인과 기관들,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들과 기관들이 사다가 요 근래 하루 이틀 정도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매수를 하는 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쪽을 매수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갖다 잘 읽고 시장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저가주와 저가 중소형주를 갖다 선호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갖고 있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런 걸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중고가 우량주들 이걸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패션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대상에 주목하라는 투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4개 종합지수 오늘장에서 0.59% 오르면서 3,430선에 장을 마쳤고요. 선전 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0.36% 밀리면서 11,560원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감 토크를 이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IT주 상승 복귀 하나라는 주제인데요. 이 코스피가 오늘 IT 대장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요. 따라 국내 증시 가운데서도 이제 IT주가 다시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네. IT주 다시 상승 주도주로 복귀할까요? 뭐 결론적인 부분부터 네.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다시 또 상승세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시 외국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들 종목들 다시 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조정권에 탈피하면서 이제 상승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궤도에 진입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사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DRAM 값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또 들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DDR3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을 찍고 들어올리고 있죠.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필알페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제 또다시 지금 2000년 이후에 최고치를 갖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본다면은 반도체 지수가 필알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좀 올라갔는데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LG전자와 더불어서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아침부터 미국에서 일단 시 세탁기에 대해서 일단 관세율 50%라도 매긴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 상황을 딛고서도 올라간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LG전자입니다. 이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탁기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은 오늘 외국과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도 상승으로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것도 최근에 일단 조정권을 탈피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연차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IT주들이 서서히 꿈틀꿈틀 되면서 매기 불씨를 갖다 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매기를 갖다 끌어모았다가 일단 풀려나오다 보니까 그런 매기까지도 이제 합세를 하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이 IT주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연말에 배당에 관한 일단은 기대감을 갖다 갖고 있습니다. 그 배당을 목적으로 해서 또 외국인과 기관들, 매니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서서히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 종목들의 응집력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전에 이들 종목들이 주도해 왔던 것들이니까 또 휴식을 취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또 코스피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제약주들하고 그래서 있는 대형주하고 IT주죠. 그러니까 시소캠을 벌이면서 주도주 다툼을 갖다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주도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대형 IT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정도 받고 상승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어떤 양자간에는 엇박자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조인데 다만 좀 쉬어가면서 가는 것이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그동안 주춤했던 IT주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형 IT주나 아니면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나 이 주도주에 관해서 질문이 많은데 그럼 IT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SK하이닉스를 갖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는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필요한 반도체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일단 상세가 이어질 것이고 반도체 가격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올해의 실적을 추정해 본다면은 이 추정 실적 대비 하이닉스가 고평가되느냐 하면은 고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얼마가 적정가냐 이렇게 본다면 11, 2만 원 정도가 적정가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만 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역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도 일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탁기 관세율 50% 매긴다는 이런 얘기 나오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LG전자 오늘 치고 나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때문에 LG전자 역시 새로운 상승이 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삼성전자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기가 좀 어렵지만은 LG전자 같은 거는 매수가 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삼성 SDI 같은 것도 지금은 IT주로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바로 전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면 이것도 일단 역시 새로운 상승에 또 진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기도 지금 고점 보내서 일단 매달아 놓고 있긴 하지만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치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T주에서 대형주이지만은 이들 종목들이 이제 점차 응집력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한다면은 대부분 한 단계 레벨업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조정을 볼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이제 상승세로 보일 것 같은 IT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종목은 LG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롯데그룹의 이슈가 있었죠. 네.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이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롯데쇼핑은 오늘 4% 하락을 했고 롯데지주는 반면 지분 매입 기대감은 5%가량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롯데그룹주 흐름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지주회사 정부 네. 차원에서도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지주회사를 갖다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롯데지주가 오늘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당연히 이 과정에서 롯데지주가 이제 수혜주로 일단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롯데지주가 뭐 치고 달릴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추가적인 상승할 때는 일단 한번 끊어주고 다시 노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갖다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맞고 방향을 잡고 나가기에는 무리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방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제약바이오주와 IT주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주에서는 이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했었는데 오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이 신라젠과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한 질문이 특히나 많습니다. 앞으로 그 3인방은 이제 대장주 네. 아닙니까? 그렇죠. 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사실상 이제 주도 조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이제 신라젠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신약개발 관련해서 티슈젠 이 두 가지 조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신라젠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티슈젠도 일단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런 조목들이 이제 셀트리온의 보조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 조목들이 꺾여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일단 적신호가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 신라젠도 일단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가 좀 있었고요. 티슈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지금 매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들이 이제 좀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드립니다. 기조가 꺾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단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단은 이제 수익을 뒤쫓다 보니까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오늘 상당히 좀 괴로웠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당분간은 이들 종목들은 힘을 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뭐 이들 종목들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또 반발 매수에서 또 낙폭을 줄이거나 또 어쩌면 플러스로 일단 반전하기도 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등할 때는 일단 끊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서 조정을 갖다 충분히 기관과 약세의 조정을 갖다가 마무리 지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노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올 때 비중을 줄여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셀트리온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정은 받되 이 조정을 적당히 마무리하면 다시 또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내지 한 2주 정도는 조정을 또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치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일단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격도가 너무 위로 많이 벌어진 것을 갖다가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벌어놓은 수익도 일단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수익만 뒤쫓다 보니까 따라 샀다가 거기서 손실을 많이 입어버리면은 이전에 벌어놨던 수익을 다 까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벌어놓은 것에서 수익을 지키려면은 과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보다 또 안정된 종목을 다 사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서 일단 수익만 뒤쫓다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를 갖다 따라 사게 되고 그 손실을 입어버리면은 이전에 벌어놓았던 것을 다 뱉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할 것이고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빠지면은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가지고 반짝 오르면은 바로 팔아주는 이런 전략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그죠? 네. 그런 전략으로서 내일 많이 빠지면은 좀 사가지고 좀 덜 올렸을 때 팔면은 손실을 갖다 많이 줄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 오늘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락은 하겠지만 또 그 후에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오늘 IT주 가운데서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망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올라가다가 이제 다리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야, 이것도 못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형 TV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건 역시 괜찮고요. 또 중국에서 또 수요가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긍정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다만 이 중국에서 지금 LCD 쪽에서 일단 지금 많이 추격을 해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고 추격해온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 가격이 패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좀 조정을 또 거쳐야 될 입장이고 그러한 조정을 또 거치고 나면 다시 또 재차 상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그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홀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스닥 종목 가운데 LOT 백큐미라는 종목입니다. LOT 백큐미라는 종목 오늘장에서 3%,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종목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미 홀딩하신 분인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어떤가요? 예, 지금 이제 반도체주 아닙니까? 그죠? 네. 반도체는 일단 경기가 그만큼 또 좋아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또 반도체 D램 값도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또 실적도 굉장히 좋고 내용도 일단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은 이제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일단 사자로 돌아서고 하는 이런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도 이제 사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당연히 주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난번 고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500원 전후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 아리랑 고개를 해가지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고개입니다. 그 19,5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충분히 좀 쉬었을 때 다시 매입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상홀딩스입니다. 대상홀딩스 매수가가 10,400원입니다. 오늘장에서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 수익권에는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이제 음식료들이 네. 지금 이제 좀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출 관련주가 다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환율이 지금 이제 지금 1,090원을 갖다가 위협할 정도까지 후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환율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1,080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은 음식료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출 관련주가 지금 워낙 강세를 갖다가 끌어당기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은 또 빈곤을 갖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들어올리면 파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환율 변화를 통해서 뭐 크게 혜택을 보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17,800원 정도에 오면 한번 끊어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일단 옮겨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폭이 크지 않다면은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종목 상담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 내일장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시장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한번 빠질 때는 따라 파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릴 때는 이제 매도하는 것이 맞고 빠질 때는 추가 매수해가지고 들어올릴 때 팔아주면서 일단은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IT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했지만은 좋게 일단 평가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IT주에서도 아까 제시했던 점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장중에 밀린다면은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일단 우리가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서는 매기가 이동할 겁니다.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것들 1차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로 일단 중국 관련주도 일단 주목해야 돼. 오늘 많이 빠졌는데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목군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그다음에 또 벤치마크와 관련해서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코스닥의 우량주들 이런 주목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매입을 갖다가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고 부실주라든지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저가주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옥석 와은의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마이 주식은요, 수능 특집을 맞아 2시 5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방은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김지욱 와은의 파트너와 함께 2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라이온 투자자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스닥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돈 벌리는 코스닥 바이오 대 비바이오 내일 오전 8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도서출판 아라크네에서 불확실한 시대의 중국 투자 전략을, 라이팅하우스에서 무인 양품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도서출판 길벗에서 이기는 부동산 투자를 드립니다.